대게 솜이에요.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솜이라고 해서 아... 영원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리를 지금 깨고 나왔어요. 자, 상추들 상하이.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봤습니다. 중랑구 신내동에 한적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냥 카페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프라페, 프라모델 카페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특별한 피규어 카페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죠. 예, 예. 우와, 진짜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눈이 지금 제가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구경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혼자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는 프라페 사장 볼보 승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볼보 승범님. 네. 제가 일반적인 그냥 컬렉터들은 많이 만나러 많이 갔는데 네네네. 완전 커스텀 제품들로만 가득한 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커스텀을 직접 하시고 또 이제 전시도 하시나 봐요. 네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컬렉터는 아니다 보니까 컬렉터신데요, 지금 많이 먹으셨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저만의 작품들을 모아서 카페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죠. 이소룡이 이쪽은 좀 많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무술가이기도 하고 좀 제 멘토. 커스텀을 좀 하신 건가요? 이소룡의 조용히 아시다시피 동작들은 잘 나오지만 이제 어깨선이나 가슴선 같은 것들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관절용으로 많이 나와서 어깨에 선이 없는 스태츄를 꼭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이 회사 제품밖에 없고 제가 좋아하는 헤드를 교체해서 용정호 2 미러룸을 이제 1:4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 그럼 이건 전 세계 지금 한 채밖에 없나요? 한 채밖에 없어. 와. 제가 1:4 스케일이 홍콩 이소룡 어디 전시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러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옷 저거 보통 본인이 입으시는 건가요? 입으려고 샀으나 네, 이게 쉽게 연습할 때 입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기는 브랜드님 핫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출시를 해줬던 제품이었고 네. 단종됐는데 같이 놓아주고 싶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건네준 다운된 그런 느낌도 있긴 있지만 네. 습한 기운과 영화 연출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를 맞은 듯한 표현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턱 밑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네. 저거는 그럼 어떻게 작업하죠? 그릇이 깨지거나 네. 혹은 나무가 부러졌을 때 사용하는 F10본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 2,000원에 행고. 우와, 여기는 트랜스포머네요. 데미지 작업들을 많이는 안 하신 것 같기도 네, 하고.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만 보강 시켜준 거죠. 다리를 절단해서 이제 물에 담궈주는 작업들. 발목 부분부터가 없네요. 네, 워터 작업을 좋아해서 물에서 막 지금 이렇게 발을 이렇게 네, 디디는 느낌. 포징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만드는 시간보다는 포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짧게 하시네요. 보통 아무리 길어도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은 3일 안에 나오는 거예요. 배송까지 다 해드리는 것까지 해서 4일 정도. 이거는 퍼시픽님 영화에 나오는 집시대인 정호 로봇이고 네. 가장 큰 킷이에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상품이 있는 건가요? 네, A라는 상품이 존재는 하고요. 네. A부터 뭐 Z까지의 부속을 구한 다음에요. 그걸 전부 다 다시 재분해해서 재조립해서 자르고 이어붙여서 C라는 장면을 연출을 시켜야 돼요. 진짜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잔손질 너무 많이 가요. 이거 보니까 이건 진짜 갖고 싶네요. 네, 멋있게 너무 네. 멋있어요. 이거 좀 얼마인지 저한테만 살짝. 피규어 포함해서 터미네이터 네. 쿼터스케일 이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토바이 네, 하리데이비전에 이게 조립하는 거지만 네아고스틴이라는 회사는 이제 정밀 쪽으로는 네노라는 프라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네. 친구들이 또 작정하고 만든 탭보이였고 오토바이 무게만 10kg가 넘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무게가 헐크버스터 무게죠. 터미네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규어만 갖고 있고요.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만 갖고 있어요. 저도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모델로 분한테 구한 거고 피규어는 피규어 모으시는 분한테 구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아! 저 두클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영화 네, 유튜버인데 네. 인덕션에 이사하면서 뭐 올려놨다가 피규어들이 다 아예 그냥 녹아버렸어요. 형 커스텀 할 거면 저 드릴게요. 요거 혹시 그러면 좀 작업을 혹시 저 의뢰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분이 회선 되셨으면 다시 부활시켜드려야죠.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규어가 탄생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 한번 네.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크 42가 응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마크 42, 그다음에 헐크버스터 마크 43이 지금 완전 데미지로 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영화에서 나올 때처럼 깔끔한 슈트로 출고가 되면 우리들이 원하는 고통과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해보고 싶은 정도의 연출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몇 점이 있지만 커터 아이언맨은 제가 한 20개를 넘게 만들어
있어요. 어, 네네네. 새 거를 사서 데미지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어, 그렇죠. 파손됐다. 나 이거 부러졌어. 못 판다. 아, 이거 팔지도 못해, 이거. 또 영혼이, 다른 작품으로. 영혼이 갖고 있게 만들 수 있죠. 헐크버스터는 지금 파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나지? 이중 LED 작업을. LED도 작업을 하신 거고. 네, 네. 얘네들 커스텀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아, 정말 얼마 안 됐죠. 엔딩게임 끝나고 나서였어요. 이거 그럼 움직이진 않나요, 그럼 이제? 네, 포징한 다음에 영원히 고정입니다. 이런 돌바닥? 이런 건 좀 사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연출되어 있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암벽은 이 헐크버스를 포장하고 있는 스티로폼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사이즈가 똑같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스티로폼 파여있는 이거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게 헐크버스터에. 피규어를 꺼내고 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그냥 반치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맞아요. 그거 네, 쓸고... 소유하시는 분들이 케이스에 대한 수납 공간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를 해드려요. 스티로폼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케이스 안에 있는 뜯어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거 네, 아, 맞네요. 액자까지 해서 재활용의 달인신이시네요. 네,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박스만 막 공간이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 박스 과감하게 버리시는 분들은 그럼요. 액자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스케일 겉표지만 뜯어가지고 벽면을 다 메꿀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거 새 거로 샀어요. 와. 피규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만들고 싶은 욕심만 앞서가지고 돈 다 털어가지고 새거 샀어요. 이 스티로폼도 그 잔해들로 이렇게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들 아무래도 로봇들이 움직이고 이제 파손된 것 그러니까요. 기지가 부셔져가지고 나오는 건 주로 전자제품 망가진 거 모아둔 거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 센터 같은 데를 가요.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와, 여기 터미네이터 아이비백하고 지금 들어가는 그쪽 그 느낌이네요. 네. 터미네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만드실 줄 아는 분들에게 로망 중 로망일 거예요. 저도 두 가지 씬은 꼭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용광로 씬 하고 복도에서 싸울 때 장미꽃단에서 산타촌 딱 나오고 그 먹어줌이 진짜 아직도 그냥 내리에 생생한데 그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만들 거예요. 위에 백투더퓨처는 커스텀은 아니신 건가요? 네, 이거 같은 그대로? 경우는 이제 키즈로직 사이에 자기부상 킷을 구매를 해서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도로 위에다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아래쪽 원형 위에 떠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베이스를 그 위에 덮어두셔서 현실감 넘치게. 네. 재질은 뭐예요? 아크릴. 아크릴? 아, 이것도 아크릴이에요? 네. 거기에다 도색을 해서 박스에 붙어있는 글씨를 뜯어서 다시 붙여주고. 갖고 싶다. 계속. 비비8도 뭐 데미지 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네, 반다이에서 나온 가장 큰 비비8 1대 2 스케일이고요. 상시 전원을 넣어줘가지고.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프라베 카페에 와야 되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거든요. 와, 진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는 구하기 힘들다는 그 드로리안인데 그 드로리안을 시간여행을 딱 해서 지금 네. 도착해서 시계를 딱 부르는 듯한 불꽃이 지금 이러면서 와 이걸 표현을 하셨어요. 데미지 하실 때 좀 아깝지 않았어요? 아, 아까웠죠. 이거 새 것 같거든요. 와, 이거도 새 거예요? 빨리 뭔가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열심히 그려야겠다. 두 개를 작업을 했었어요. 한 분이 두 개를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언젠가는 이런 걸 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와. 4년인가 5년 동안 갖고 계셨대요. 왜 두 개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는 원, 하나는 투. 그분한테 투를 만들어드렸어요. 마이클 제이폭스가 앉아서 호버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해달라고. 파이어 로드를 해놓은 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도 너무 설레셨던 것 같아요. 투를 분양해 가시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원을 저한테 와.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원을 갖게 됐어요. 요런 이제 막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요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네. 베개솜이에요.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솜이라고 해서 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뜯어가지고 연무 방향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 위에다 얹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고정은 스프레이를 쓰시면 되는데 파이어로드 같은 경우는 드로리안을 싸고 있던 비닐봉지를 뜯어서 그 위에 도색을 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넣은 색칠하신 거예요? 네네. 얼음이 얼은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전부 건조가 가장 빠르고 수선이 가장 편하고 굉장히 또 오래 가고요. 컨스트럭션 버전 쿼터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1대4 컨스트럭션. 수트가 마크3가 아니고 이제 마크7인데 네. 저 제품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중국에서. 부셔도 네. 되는 걸로? 저렴하게? 네, 중국 친구들이 또 세 종류를 또 흉상을 또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아 저게 자른 게 아니고 원래 흉상을 저렇게 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다 부셔가지고 속 파내고서 컨스트럭션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얘 조커는 또 이렇게 좀 쪼그려 앉아있네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지폐를 다 구기셨네, 다. 그럼요. 조커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우, 여기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보이네요. 이게 깨져 있어요. 네, 이 샷은 뭐 아시다시피 T2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유리샷을 깨고서 미니건을 쏘는 씬이기 때문에 아, 일부러. 네, 저도 아크릴을 깨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생 아크릴을 네, 네, 깨신 거예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만지시고 오, 안 돼요. 네. 만지면 안 되는데. 고가 피규어는 뭐 어떤 느낌인가 언제든지 애들한테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거 방송 나가면 다 와서 이거 다 만지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좋습니다. 네, 많이만 오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어떤 고급 피규어 회사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 실질적으로 보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열어주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와서 그런 피규어들을 직접 보시는 게 너무 좋고 그런 분들의 스승이 아, 이게 피규어가 콜렉션 이상의 문화적 뭔가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구나라는 거를 어린 친구들부터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너무 좋으세요. 난 너무 속 좁았다. 난 사람들 못 만지게 하려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열쇠로 다 잠궈놓고. 만들려고 여기로 보내세요. 이거 혹시 만져가지고 깨지면은 경찰서에서 배워 막 이런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제 하셨던 건담을 또 이렇게 진정한 프라탑이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갖고 싶냐 이런 애들. 저만의 A라인 설계법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금 적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건담 기체 건담만 이제 바뀌는 거고 네. 와, 지금 여기 자쿠가 지금 물에서 지금 나오는 듯한 느낌. 빛에 지금 이쪽 한쪽 팔은 파손된 느낌으로 탁 올라오는데 LED까지 해놓으니까 진짜 멋있고 엔터베이 네, 로봇캅인데 이 밑에 애들은 그럼 파손된 애들은 또 어디서 주워 오신 건가요? 이게 이걸 사니까 뭐 등에 매달 아. 이거는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로봇캅 3에 그거 네, 제트팩 네, 그거. 네, 그거 꾸셨어. 딱 좋아요. 만든 지 한 일주일. 아, 이거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군요. 네, 어제 부탁드렸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 영원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실사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뭐 어디에도 없어서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또 해놓기도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도 너무 흡족하고. 이건 새 거 사셨나요? 아니요. 이건 가죽이 다 개선돼. 아, 이 밑에 거는 건담들이 좀 작아요? 네, 아들들의 콜렉션이기도 하지만 저의 테스트 버전들이기도 해요. 아, 그 여기 지금 먼지 펄펄 나 있는 요런 네, 녀석들은 네. 직접 하신 거군요. 아니요, 아들들이 야. 아들들이 한 걸 보고 제가 컨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위쪽에 액자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피규어까지 벽걸이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벽걸이 또 피규어들, 벽걸이 프라모델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핫토이로는 지금 아예 못 구하던데. 그렇죠. 저것도 롯데마트에서 완구로 산 거예요. 네, 네. 약간 저렇게 웨더링만 해줘도 네, 네. 엄청나게 고급져 보이고 네, 나쁘지 않아요.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네. 근데 봤을 때는 금속 메탈 느낌이 확 납니다. 네. 반다이에서 나오는 조립 네, 프라모델의 느낌에 맞게 런너 느낌처럼 해가지고 저거는 따로 파는 건가요? 런너는? 아니에요.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저 런너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면서 아마 기술자하고 저하고 맛이 갔었어요.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니까는요 일일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체크해가지고 딱 맞게 끼릴 수 있게 만든 거라 이게 잠깐만 지금 저기도 있는데 이게 테스트 버전이고 이게 완성형 버전이에요. 네, 와 잠시만 이거 한번 볼까요? 난 이거 파는 건 줄 알았어요. 살래요.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전시 효과가 네, 상당합니다. 이 반다이 회사께 퀄리티는 좀 좋게 나왔지만 네. 아시다시피 새 옷은 자꾸 쓰러져서 스탠드가 따로 없어서 네, 많은 컬렉터분들이 속상해하는 와 이건 진짜 제 취지네요. 아 자꾸도 너무 예쁘고 불이 저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유니콘 건담을 피지로 보이는데 아, 메가 사이즈인데 이렇게 퍼펙트 그레이드처럼 네, 네.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거는 또 작품을 또 하셨기 때문이겠죠. 속을 좀 뜯어서 기체 부속을 좀 채워줘서 좀 보이는 부분 좀 단단하게 유리를 지금 깨고 나왔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덕거리를 시도할 수 있는 큰 모티브가 됩니다. 마징가도 그렇고 지금 유니콘 건담도 다 LED가 들어가 있는 벽걸이 느낌이고 네. 사실 이게 장식장에 네. 이거 채우는 거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빈 벽을 뭘로 채우냐. 근데 액자 로 피규어를 건다라는 거는 진짜 센세이션한 네. 것 같아요. 얘는 흉상을 또 이렇게 네. 데미지 작업도 하셨고 이게 네. 벽으로 가면 좋겠고 아 그렇죠. 네. 어 그렇겠네요. 네. 이제 한쪽 벽면을 지금 본 거고 또 반대쪽 벽면은 커스텀도 물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스타워즈 공간을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대아고스틴이 밀레니엄 팔콘 이거 조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거를 일주일 만에 조립을 다 끝냈어요. 하청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동력 없이 또 네. 네. 미카닉적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무게가 네. 엄청나서 워더링과 스탠드를 만드는데 네. 에고 밀리니엄 팔콘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딱 이 스탠드에 그 밀리니엄 팔콘이 걸려요. 여기도 LED가 원래 네, 들어가는 거죠? 들어오고 두 가지 기능이 지원돼요. LED하고 오른쪽 옆에 램프가 나와요. 뭐야?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쪽에 램프가
LED 모드가 이제 지원이 되면. 오. 사실은 큰 거를 좋아하지만 이거를 평소에 들고서 이렇게 붓질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뒷판이나 비판 같은 걸 하려면은. 아. 예. 끝판 왕은 1:6 고스트버스터스 액토였어요. 액토도 작업하셨어요. 네. 액토가 세우니까 이만하더라고요. 네. 무게는 20kg 정도. 사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액토 지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뜯을 수 있나요? 그게? 집에 있으시군요. 저 있어요. 아, 케이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칼로 쫙 따서 슬라이스로 빼내시면 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1:6 버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작 중인 거예요. 꼭 1:6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디오라마 해서 여기 또 커스텀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걸 완구예요, 완구. 어? 4만 원 주고 산 건데 누르면 소리도 나요. 에? 레오니나스의 대사가 10개가 지금 고프장까지 미안한데 이게 더 난 것 같은데요? 소리까지 나고 4만 원이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엉망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그렇죠. 도색 자체가 없는 상태를 거. 보는 순간 다시 칠하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다 지우고 다시 그려가지고 오 너무 예쁩니다. 이거 네. 지금 아크릴 뚫고 나온 창까지 너무 엣지 있어요. 아이언맨이랑 이 스파이더맨이 벽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쿼터로 만들 수 있는 스파이더맨은 벽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액자로 나오는 게 또 네. 맞는 거고 너무 예쁩니다. 네. 커스텀한다 지금 되게 막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구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제품들 뭐 네. 베개솜, 에폭시 무슨 본드 이런 걸로 이렇게 멋진 작업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상훈 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이상훈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도 떨어뜨린 32,000원짜리 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올 피규어들도 많고 건담들도 많으니까 저도 꾸준히 열심히 만들어 가면서 항상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다 부서진 거 내일 택배로 싸세요. 일단 보내드리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 네. 작업 과정과 네. 마지막에 받는 모습까지 쿡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에쿠 이런 왔다 네 좋지 않습니다. 긴급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언맨과 더불어서 이쪽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볼보 승범님의 이 금손 덕분에 이사고 TV 뮤지엄에 또 이렇게 멋진 커스텀 작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시 전원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멋진 작품 하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